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빗 앤 무피보샛이라는 제목으로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David asked, Is there anyone still left of the house of Saul to whom I can show kindness for Jonathan's sake? 다윗이 물었습니다. 이 사울의 집안에서 여전히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요나단을 위해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무엘하 9장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죠. 요나단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신과 또 자신의 후손들에게 잘 대해달라고. 다윗은 이제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사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원수지간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제 일반적인 생각은 우리 역사가 증거하는 것은 그옛 왕조의 모든 그런 그옛 왕조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 관례였죠. 혹시나 모를 어떤 구테타라든지 반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실을 말리려고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조나단을 위해 친절을 베풀려고 사울의 집안에서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100% 믿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 그 사울의 남은 사람들 다 찾아내서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다윗이 한말 그대로 요나단을 위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셨죠. 예수님의 피로 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는다면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 옛 언약은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했지만 이새 언약,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이 완전한 언약. 이 언약을 믿고 이 언약에 순종할 때 복음이죠. 그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있었던 그 은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죠. 2절부터 4절입니다. He summoned a man named Ziba who had been one of Saul's servants. 그가 사울의 종들 중에 하나였던 지바라는 사람을 소환합니다. Are you Ziba? The king asked. 너가 지바이냐라고 다윗이 묻습니다. Yes, sir, I am. Ziba replied. 그러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지바가 대답합니다. The king then asked him. 왕이 또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Is anyone still alive from Saul's family? 사울의 집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이말 들었을 때 지바는 아 그렇구나 이제 그 무비보세까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바는 무비보셋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울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챙기지 않았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그런 왕가가 이미 몰락했기 때문이죠. 굳이 챙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또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If so, I want to show God's kindness to them.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그 친절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베풀기를 원한다. Ziba replied. Ziba가 대답하기를 Yes, one of Jonathan's sons is still alive. 요나단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라고 Ziba가 대답합니다. He is crippled in both feet. 그는 두 다리 다 절습니다. Where is he? 그가 어디 있느냐? The king asked. 왕이 물었습니다. In Lodebar, Ziba told him, at the home of Michal, son of Amiel. 로디바에 있는데요. 지바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아미엘의 아들인 마커의 집에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바는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정말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마커는 그 장사꾼이란 뜻이에요. 아미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로드바는 그 풀밭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미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보호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보호한 사람 당사자는 장사꾼입니다. 뭔가 여기에서 뭔가 뽑아낼 것이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두 다리 다 절고 있는 그 몰락한 왕의 손주를 그래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그곳은 로드바, 그 풀밭이 없어요. 이 풀밭이 없는 곳에 그 가축을 풀어놓으면 정말 고통스럽죠. 그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또 가축의 주인도 못볼 일인 거죠. 이렇게 이 므비보셋은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미야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여전히 그를 보호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Then King David sent and brought him from the house of Michal, the son of Amiel, at Lodebar. 그러자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르도바에 있는 아미엘의 아들 마커의 집에서 그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And Mephibosheth, the son of Jonathan, the son of Saul, came to David and fell on his face and paid homage. 그러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윗에게 그 경의를 표했습니다. And David said,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므비보셋. And he answered, Behold, I am your servant. 므비보셋아라고 다윗이 말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보십시오.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And David said to him, Do not fear, for I will show you kindness for the sake of your father Jonathan, and I will restore to you all the land of Saul your father, and you shall eat at my table always. 다윗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두려워 말라. 므비보셋은 두려워했어요. 그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커가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혼자 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자신을 불렀어요. 다윗이 부른 것입니다. 아,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다윗 앞에서 좀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두 다리를 절면서 다윗 앞에 이제 와서든 땅에 엎드려서 이제 죽었구나. 근데 다윗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위해서 친절을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조상이죠.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땅, 모든 땅을 너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는 내 테이블에서, 내 상에서 함께 늘 먹게 될 것이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므비보셋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죽기는커녕 그 아버지 요나단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또 모든 재산을 다 넘겨주고, 그리고 심지어 왕자처럼 다윗과 함께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는 정말 무시무시한 폭군 같은 다윗이에요. 하지만 므비보셋에게는 한없이 은혜로운 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만 언약 때문이죠. 므비보셋이 불쌍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조나단과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우리는 그러한 언약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또한 언약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그분 자신으로 변화시키시고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그리고 죄 가운데서 악하게 산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불의 언약 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8절입니다. Again he prostrated himself and said, What is your servant that you should regard a dead dog like me? 그러자 므비보셋이 다시 엎드려서 말하기를, 아니 당신의 종이 무엇이간데 당신께서 이 죽은 개 같은 저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이렇게 챙기십니까? 라는 말이죠. 므비보셋은 정말 죽은 개 같은 자예요. 그는 개입니다, 개. 왜 그렇습니까? 그 몰락한 왕가, 그 다윗 집안의 원수 집안의 손자였거든요. 그 왕의 손자, 사울의 손자입니다. 개 같은 자예요. 그 이스라엘 그 당시 그 문화에서 개는, 지금 우리 개는 되게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애완견, 반려견 해서. 굉장히. 하지만 그 당시 문화는 개는 정말 그 천대받는 짐승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짐승이죠. 그 므비보셋은 그런 더러운 자, 그것도 죽은 자예요. 다리까지 절고 있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좀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그 시체 같은 그런 죽은 개 같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돌보십니까? 챙기십니까? 우리가 므비보셋입니다. 이 므비보셋이 받은 은혜, 또 므비보셋의 반응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드리는 반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경험한 자들은 므비보셋과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린 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력한 죽은 개입니다. 아무 쓸모는 하나님께 반영만 했던 그런 죄인이었어. 그런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므비보셋이 그랬던 것처럼요. 9절과 10절입니다. Then the king called to Ziba, Saul's servant, and said unto him. 그리고 나서 왕이 지바를 불러서 사울의 종인 지바를 불러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I have given unto thy master's son all that pertain to Saul and to all his house. 내가 너의 주인의 아들, 여기서 아들은 이제 손주를 말하는 거죠. 손주에게 사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었노라. 그리고 그의 모든 집에게 주었노라. 아, 그게 아니네요. 사울과 그의 모든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너의 주의
자손, 씨, 후손, 바로 선조인 그 무효세에게 주었노라. Thou therefore and thy sons and thy servants shall till the land for him. 그러므로 너의 아들들과 너와 너의 아들들, 너의 종들은 그를 위해서 그 땅을 경작할지라. 이 지바는 자기 종들까지 있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사울 왕가가 몰락했지만 여전히 한몫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지바는. 굉장히 이에 밝은 사람이에요. And thou shalt bring in the fruits that thy master's son may have food to eat. But Mephibosheth, thy master's son, shall eat bread always at my table. 너는 그 열매를 가지고 올 것이고, 그래서 너의 주인의 후손, 그 므위보셋이 먹을 음식이 있게 하고, 하지만 므위보셋, 너의 주인의 손주, 므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니라. Now Ziba had 15 sons and 20 servants. 그 당시 지바는 15명의 아들들과 하인 20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부자였다는 얘기죠. 돈이 많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그 사울 왕의 그런 숨겨진 그 재산을 챙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자식도 많고 또 부인도 더 있었겠죠. 그리고 20명의 하인도 거느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 므위보셋에게 돌아가게 된 거죠. 언약 때문이죠. 11절입니다. Ziba said to the king. 그러자 지바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Your servant will do all my lord the king commands. 당신의 종은 그 왕께서 명령하신 나의 주 왕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So Mephibosheth ate at David's table just like one of the king's sons. 그래서 므위보셋이 그 왕의 아들들의 하나와 같이 왕자와 같이 다윗의 상에서 먹었습니다. 지바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온 이스라엘 왕, 모든 주위의 이방인들이 두려워 떠는 그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지바가 그 므위보셋을 거절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에 밝은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정말 그 이중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므위보셋은 다윗의 명대로 늘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를 하러 올 때마다 그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그런 모습. 그러한 절름발이인 우리도 하나님의 상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찬상의 초대를 받았죠. 우리는 예전에 초대교회 시대는 매일매일 집집마다 떡을 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신 상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상입니다. 그 상은 매일매일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그 상에서 그 예수님의 그런 그 구속의 역사를 기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일주일에 한번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상 앞에서 떡을 떼야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바빠지고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적어도 모일 때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떡을 떼야 할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그래야만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주님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2절입니다. Mephibosheth had a young son whose name was Micah. 므위보셋은 젊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미카였습니다. 겨우 아들 하나 있어요. 그 왕의 손주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고 그냥 남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데 지바는 이렇게 떵떵거리고 하인들과
하인 20명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15명, 딸들도 엄청 많았겠죠. All that lived in the house of Ziba were servants to Mephibosheth.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 바뀌었습니다. 지바 집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13절입니다. However, Mephibosheth, who was disabled, lived in Jerusalem. 하지만 그 불구자의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He always ate at the king's table. 그는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습니다. 이제 언젠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땅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상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 날을 정말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